과학자들의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 면역 균형. 암과 면역세포, 암세포하고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눈치를 보면서 균형을 이룬다. 암은 암 마음대로 막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면역세포들의 상태를 따라서, 그러니까 암이나 면역세포나 그냥 지 마음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암과 암세포와 면역세포는 항상 뭐를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이제 면역세포로 갑시다. 면역세포, 이 오른손이 면역세포. 이쪽이 이제 암세포. 그래서 이 면역력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제일 손해보는 게 뭐냐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제일 큰 손해예요. 왜?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죽여봐야, 이 암세포, 면역세포,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는 약한 암세포들만 죽어요. 암치료. 그런데 거기에 꼭 아주 독종 암세포들이 남아요. 예, 네, 남아요. 그래서 이 남은 암세포들은 더 강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는 더 강해져. 면역세포가 약해졌다가 이제 뉴스타트 같은 걸 해서 생기를 받아서 면역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암세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약해져요. 그래서 이 암세포, 면역세포가 조금 강해지다가 또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해지면 암세포는 또 강해지고, 그러다가 무슨 좀 푹 쉬고 마음이 즐겁고 그러면 어떻게? 또 면역이 강해지면 암세포는 또 약해지고. 그래서 맨날 이런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고 있다가 면역세포가 더 강해지면 암세포가, 면역이 약할 때 강해져 있던 암세포가 면역력이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힘이 꼭 같이 균형이 잡힐 때가 있어. 그 균형이 잡히는 순간 암세포는 그 시점부터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항상 암세포는 맨날 뭐 강해지기만 하고, 그래서 맨날 커지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6월 4일이네. 그렇죠?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암세포 보따리 사는 날이라고. 그렇죠? 고향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날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암세포들은 면역세포, 여러분의 T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암세포가 변해요. 그게 암 면역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충분히 강해지면 암세포는 충분히 약해져서 균형상태가 딱 되면 암세포는 모든 활동을 어떻게 한다? 모든 활동을 정지. 안 움직여. 왜? 지금부터 암세포가, 이 면역세포가 이쪽 암세포보다 더 강해졌다가 이 면역세포 T세포한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그래서 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들은 그런, 그런 상태, 암과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균형 상태에서 암세포가 모든 활동을 정지한 그 상태를 과학자들은 암 동면 상태라고 불러요. 암 동면 상태. 암이 동면에 들어가 버려. 활동을 안 해. 네. 그 동면 상태에서 암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네. 면역력이 갑자기 약해졌을 때. 면역력이 갑자기 약해졌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다시 꺼졌을 때. 왜 다시 꺼졌을 때?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겨. 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이 항상 유동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유동적이 되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이 면역세포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야 돼요? 예. 네. 올바른 생기를 받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예? 네? 그 한마디. 선택! 예. 네.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기가 막히는 선택을 하면 암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동면 상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면역세포가 다시 약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암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런 암 동면 상태를 아주아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암 4기, 말기가 됐는데, 그동안 막 1기, 2기, 3기 해서 막 암세포가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유전자가 켜지니까, 생기를 받기 시작하니까, 암세포가 쭉 약해져서, 동면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그 동면상태가 5년, 10년, 15년, 20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암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면역세포가, 유전자가 켜져서, 강해지기 전까지는 활동하던 암세포가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때까지는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 뭐, 한 6개월 살기도 힘들다. 그런데 10년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아직도 암 기수는 몇 기요? 아직도 4개야.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10년을 살고 15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왜 그런 상태가 암 4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냐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 면역 균형 상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암 균형 상태만 이루어도 어떻게 이루어도 생명의 위험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 생기를 더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해야죠. 더 내가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서 나가면은 드디어 면역력이 암세포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서 결국 암 덩어리들은 없어지고 또는 암 많은 암세포들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옛날에 있던 암들이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쪽지에 쓰세요. 암 동면 상태가 올 수 있다. 선택에 달렸다. 자꾸 보고, 자꾸 선택을 하고, 자꾸 생기 쪽으로 가고. 근데 사람들이 강의 들을 때는 박수 짝짝 치고, 헤헤헤 하다가, 그냥 강의실만 나가면 어디에 매달려버려요. 핸드폰에, 아이, 신경질 나.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강의 시간에 받았던 생기가 다,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다 막혀버려. 기억. 그래서, 제일 이렇게 뉴 스타트로 성공하는 사람은, 일단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완전히 내 자신과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TV도 볼 때 어떤 것만 봐야 돼? 아름다운 자연.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이렇게만 해야 돼.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게? TV 볼 때. 뭐 보는 게 제일 나쁘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 연속극 보고 있으면 전혀.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이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렇게 미워하고 화내는 게 뭐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이 세상이 희한하게 이게 완전히 변질됐어. 재미있다는 게 변질됐어. 진선미는 다 빠져나가고 아주 막 뒤틀리고 꼬이고 막 이런 거를 재미있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게 유전자 켜는 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에요? 유전자 끄는 쪽으로 재밌어. 그게 아주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 동면 상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전자에 대하여, 유전자 그 자체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세포예요. 세포.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빨간 땅콩같이 생긴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건 뭘까?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 핵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포 핵을 가위로 착 잘라서, 여러분 꼭 이 고무 풍선 같아요. 자르면 뭐가 나오냐면 염색체가 나와. 염색체는 뭐 뭉치다? 네, 실 뭉치다. 이 실은 뭐다? 유전자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염색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각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 번호를 붙였습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예. 그래서 뭐대로 번호를 붙였을까? 기순서대로. 기순서대로. 그래서 이 염색체는 유전자 실 뭉치다. 이 유전자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요대로 생겼어, 유전자.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줄이 몇 줄이에요? 지금 이 유전자 모형은 한 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줄? 두 줄이에요. 여기 보면 초록색 줄과 보라색 줄 두 줄이에요. 왜 두 줄이냐면, 그 두 줄 사이에 이런 게 끼어 들어가야 돼. 예,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자, 근데 요게 유전자예요. 그럼 이것들은 뭐냐, 도대체?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두 줄은 뭐냐 하면, 두 줄은 이 안에 있는 지금 안에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물질이 몇 종류예요? 네 종류예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이 네 종류. 이 네 종류의 물질이 두 개씩 착착착착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 있어요. 그 이게 뭐냐? 우리 과학자들도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몰랐어 이게. 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줄은 여러분 노트 있죠? 그 노트 여러분 노트에 글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글을 쓰려면 노트에 어떻게 써야 돼?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암 면역 균형이라는 글자를 쓰려면 이 두 줄 사이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두 줄 사이에 안 쓰고, 뭐 기분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돼? 암 자는 여기다 쓰고. 네. 자, 그 다음에, 뭐, 균자는 여기다 쓰고, 면자는 여기다 쓰고, 아무데나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요? 모르잖아. 두 줄 사이에 글자를 써야 돼. 이렇게 두 줄 사이에. 그래서 두 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네 가지 물질의 그 배열이 글자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 그러니까, 이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몇 가지예요? 0하고 1.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여러분, 이 안에 컴퓨터 하드가 들어있는데, 그 꺼내가지고, 보면, 처음은 뭐밖에 하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01011, 이거밖에 없어. 우리 한글 책을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요?
기억리어 니꺼리얼밖에 없지. 그렇죠. 영어 책을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 A, B, C, D, E, F, G밖에 없어. 응. 그런데 그 A, B, C, D, 그 알파벳. 세, 무엇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까?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 말이에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유전자도. 근데 유전자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가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그 글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글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상 구.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이상군 줄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이 배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배열 순서를 바꿔. 이 이응하고 시옷을 바꿔. 그러면, 그러면 이상구가 어떤 놈이 돼요? 이 앗구가 돼버려. 이상한 놈은 이 앗구. 무슨 그런 이름이 다 있어? 이 악구, 그러면 맨날 상구는 뭐 하는 놈입니까? 악! 악! 하고 맨날 놀래는 놈이야. 그죠? 이 악구. 그래서 저 글자 배열을 바꾸면 뭐가 달라져? 뜻이 달라져요. 유전자 글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글자는 이 두 줄 사이에 몇 가지 알파벳을 사용하느냐 하면 네 가지입니다. 그 요게 네 가지 물질의 배열로서 글자를 만들어요. 예. 컴퓨터 글자는 여러분 자 공이 두 개 1이 두 개, 요렇게 배열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공 두 개, 1두 개지만은, 배열 순서를 바꿔, 1, 0, 1, 0 하면, 공 두 개, 0, 아, 1, 2 개, 공 두 개는 다 같지만은, 이, 0, 0, 1, 1하고, 1, 0, 1, 0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예, 다르잖아. 숫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글자란 것은 꼭 같은 알파벳을 쓰지만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또는 1001.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101 또 다르고, 1001도 다르고. 그러니까 1과 0을 가지고 많은 뜻을 기록할 수 있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그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글자가 바로 글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또는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탁탁 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것도 이 가운데 있는 물질 이렇게 이 줄도 물질이고 화학 물질이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글자를 만드는 이것도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 줄 만드는 물질, 하얀 부분은 알고 보니까 당분이에요. 당분으로 이 줄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줄이 이제 토막토막 돼 있는데 이 토막줄을 서로 이어 붙여줘서 긴 줄을 만드는 이 토막줄을 서로 붙여주는 역할은 이 갈색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줄이 길어져. 이 갈색 물질은 인산이에요. 인산. 그러니까 자 하얀 부분은 뭐다? 당. 이 부분은 뭐다? 인산이라는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 당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A, 염기, 염기라는 물질이 붙어 있어. 그래서 A 염기. 본래는 아데닌이라는 염기인데, 그걸 첫 자만 따서 A 염기, 티민, T 염기, 구아닌, G 염기, 사이토신, C 염기. 이래서, 이제, 그래서 요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물질인지 한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요거. 인산, 요거, 염기, 구아닌이라는 G 염기, 요거는 당, 아, 좋아요. 자, 요거는, 요거, 염기, 요거, 인산. 역시 뉴스타드 오신 분들은 공부를 잘해. 그렇죠. 당, 염기, 인산. 이 세 가지 물질로 이 장난감 돛담배를 만들었다. 아시죠? 이게 돛담배고, 이게 뭐예요? 돛이고. 이 돛담배를, 이 돛담배를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핵산이 몇 가지 종류의 핵산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종류의 돛담배가 있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돛담배, 네 가지 돛담배.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우리 한국말로 핵산들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핵산이다. 이렇게 불러. 그 핵산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그게 바로 DNA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이 핵산, 이 돛담배를 서로 뭐예요? 조립을 시켜서 유전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돛담배를 조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립을 하면 이렇게 두 노란색 돛담배와 핵산과 그 다음에 빨간색 핵산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조립을 할 수 있어. 레고 장난감처럼. 그 다음에 파란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 핵산을 DNA를 갖다 붙여. 그래서 착착 갖다 붙여 가지고 이제 이거는 서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갖다 붙인 거를 이렇게 길게 연결시킬 수도 있다 말이. 그래서 이제 길게 연결시키는 길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길게 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줄 사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 글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유전자가 세상에 글자예요, 글자. 자, 그런데요,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라고? 이 돛담배 한 척을? 핵산 DNA, 여기 DNA. 이 핵산 DNA를 갖다 각 종류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거를 핵산의 삼중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개만 갖다 붙여서 삼중체로 하지만은 이거를 여러 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핵산은 T자 알파벳이다. 그리고 노란색은 H다. 파란색은 E다. 하면은 이 세 개를 갖다 붙이면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The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단어들을 쫙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예? 네? 문장이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크, 희한하죠. 유전자는 문장이야. 그래서 이 문장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게 문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파고들어가서 드디어 암호가 해독이 된 거야. 아, 이 유전자는 무슨 뭐 하는 유전자냐? 와, 이 유전자는 유방세포에 세포가 유방암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구나. 아, 이거라. 자, 여러분. 세포들이 산소 부족이다. 또 물 부족이다. 거기에다가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 들어온다. 기가 막힐 일이 막 생긴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들이 변질돼서 자꾸 암세포로, 그러니까 무슨 세포? 깡패세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막 받을 때, 내 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깡패세포가 되고 싶어 할 때, 그 암세포가, 즉 깡패세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암세포까지 될 필요 있어. 조금만 견뎌봐. 이렇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뭐라 부르냐면, P53이라는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 P53은 무슨 물질이냐,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 이 종양 억제,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암세포로 변질되고 싶어 하는 유전자 세포들을 어떻게 억제해줘? 참아, 참아. 조금 더 견뎌봐. 이런 물질이 생산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암 환자들에게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미 뭐예요? 한도를 넘어서가지고, 에이, 막, 그래, 되고 싶으면 돼. 암세포로 변질 때만 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러면, 종양 억제 단백질은, 이거를 생산하는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든지, 어떤 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도록 없어져 버려요, 유전자가 또. 그래서, 또는, 이 유전자가 망가져 있어, 변질되어 있어. 그러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망가진 유전자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너무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다시 받아들이면 이 꺼졌거나 망가져 있던 EP53 유전자가 다시 켜지거나 또 망가졌다가도 다시 어떻게 복구가 돼가지고 이 종양억제 단백질을 다시 생산하면 이 종양억제 단백질이 암세포들 보고 뭐라 그럴까? 야, 이제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거 하는 일이 바로 이 B53 유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유전자 글자로 다 해독을, 암을 해독해보니까, 이제, 아,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인지가 뭐예요?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약 2만 2천 종류의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해독해가지고, 각각의 그 2만 2천 개의 유전자들이, 이 각각 유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유전자인지를 알아? 내게 안 내게? 알아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유전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 자, 이 유전자를 배워보면 여러분이 아주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예. 네. 여러분, 지금 이 유전자와 생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배웠어요, 이제. 배워보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물고기에 수컷을 탁 제거하니까 뭐예요?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에 유전자가 변했어.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 암컷 한 마리가 수컷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물고기들은 유전자 U자도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암컷이 자기가 수컷이 변한 거를 변하고 나서야, 내가 수컷이네?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거는 누가라기보다 생기가 했어. 생기는 뭐예요?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그 다음에 사랑이야. 그 사랑이라는 그 생기가 와서, 왜?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어서, 왜 만들었어요? 왜 수컷으로? 수컷 없으면 어떻게 돼? 멸종하잖아. 그 종이 그 다음에 없어지잖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수컷으로 안 만들어주면, 유전자를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조절해주지 않으면, 멸종이야. 그렇죠? 그러면 뭐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하네. 어떻게 암컷 수컷 비율이 뭐예요? 맨날 50대 50으로 유지가 될까? 어떤 집에서는 뭐 우리는 아들 낳고 싶다 그래도 아들이 안 나오고.
어떤 집에서는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 놈 다 따들이고 불공평하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결국 보면 뭐예요? 50대 50. 뭔가가 유전자를 그 생태계 균형이 암컷수컷 균형이 맞도록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를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궁금해서 죽을라 그래 과학자들도. 그런데 뭐를 얘기를 해보면 그 궁금증이 싹 풀릴 수 있어요. 생기는 사랑이다. 사랑이란 건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을 누군가가 어떻게 이게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뭐예요? 돌본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혼자서 박수 쳤는데. 그렇죠? 이게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는 뭐를 다 아는 누군가예요? 유전자를 다 아는 누군가야. 그 유전자 글자, 그러고 보니까 유전자는 뭐예요? 글자야.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것만은 안 돼. 글자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한글 훈민정음도 안 만들었으면 뭐예요? 있어요, 없어?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네. 세종대왕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만든 줄 아세요, 세종대왕이? 왜, 만들게 했던 동기가 뭐냐면요. 예.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야. 뭐냐면, 그때는 한자밖에 안 썼잖아요. 한자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평민들은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선비들만 알지. 예. 그러니까, 이게, 평민들은 글자를 몰라가지고,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룻밤, 하루, 저녁, 늦게, 이제, 세종이, 이제, 신하들 데리고, 이제, 서울 장안에, 이제, 야행이란 걸 나갔어. 장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보고 싶어서. 그, 이제, 쭉 댕기면서, 이제, 살피는데, 저쪽에서 막 아우성들이 들려. 아니라고, 난 아니에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거기로 가보니까, 포졸들이 어떤 노비를 한 사람 잡았어. 체포했어.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데 이 노비가 자기는 아니래. 그런데 그 노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범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노비는 뭐 물건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 이 노비가 무슨 죄를 지었냐. 주인 영감을 죽였대요. 주인 영감을. 그 주인 영감을 그 죽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 영감을 죽여주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서가 있다는 거라. 그 계약서는 뭘로 기록되어 있었겠어? 한자지. 응.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에 이 너비의 손바닥을 어떻게 찍은 거야. 그게 증거라 이거야. 그 손바닥 보니까 너비 손바닥 맞아. 그 네가 찍었느냐. 제가 찍었는데, 찍어라 그래서 찍었지. 뭐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는 거야. 그것이 세종대왕의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진범을 색출해내고 그 노비를 살려주고, 예, 세종은 그때부터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글자 만들다가 세종이 큰일 나뿐 했습니다. 왜?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반대하는 거야. 왜 반대하게? 명나라, 우리가 글자를 만들면 명나라로부터 뭐예요? 옛날에 그 명나라 속국처럼 살았잖아요. 그 명나라에 열받는다 이거지, 황제가. 그래서 군대 끌고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막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가 사신을, 그 소문을 듣고, 글자 만든 소문을 듣고, 사신 보내서, 글자 만들면 재미없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왕, 세종이 왕의 위치에서 글자를 만들면 정치적으로 뭐예요? 문제가 명나라고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세종은 그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했게? 명나라가 정치적으로 긁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게? 자기 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양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위에서 물러났어. 물러나서 뭐예요? 숨어서 글자 만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이요? 이 불쌍한,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유전자도 과학자들이 다 해독을 해보니까, 네? 암세포가 생기면, 만약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T세포 안에 뭐예요? 깔아놓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자,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내서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이 컴퓨터 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글자 자체도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그 글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누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요? 사람이, 이게 완전히 유전자를 탁 들여다보면, 인간은 누군가가 아주 정말, 그 지능이 굉장히 높은 어떤 존재가 만들어야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탁 유전자를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나타나요. 이거는 우연히, 예, 무선적으로, 예? 우연히, 뭐예요? 뭐, 아메바가 어쩌다 생기고, 뭐, 예?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예? 네? 진화론. 진화론적으로 글자는 나타날 수 없어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지금, 우리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해독하면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을까? 라고 지금 탐복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인간이 만약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 암세포를 죽여서 암으로부터 암이 나을 수 있도록 다 유전자에 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 우리 식대로 죽여 항암제 써가지고 그러면 제일 암 환자가 제일 해서는 안 될 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면역력까지 어떻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균형 상태에 있다가, 동면 상태에 있다가도 암 치료해. 그러면 면역력 팍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더 이상 잘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지금 가까스로 해서 이 암 동면 상태, 암 균형 상태가 잡혀 있는데 이거를 또 치료했다 하면 어떻게 돼? 네. 면역력 다 떨어져 버리죠. 그 암세포는 여러분, 암세포들은 그 세포 하나 하나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부모는 꼭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남오녀가 났다 그러면. 팔남매가 났다 그러면 성질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암세포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명한 그 항암제는 그 삼남오녀들 중에 순득이들만 다 죽이고 독종들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독종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반복하면 할수록 유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가지고 그 항암 치료제를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그 항암제가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든 분해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약이니까 약 먹으면 뭐 암약 뭐 항암제 먹으면 암 다 죽이고 나는 나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무식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도 창조주가 이 창조된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즉,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활성화돼서 생산되는 그런 항암제, 그거는 누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항암제예요. 유전자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유전자가 그게 매일 생산되고 있다니까. 아시겠죠? 이 유전자 꺼져서 이 항암제가 생산이 안 되면 그때부터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생산해낸, 내 T세포 안에서 생산해내는 이 창조된 항암제, 인간이 만든 항암제가 아니에요. 유전자를 창, 유전자라는 글자를 창조하고, 또
암세포 죽이는 방법을 다 미리부터 알았던 창조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자연 항암제예요. 이 자연 항암제만큼 더 나은 항암제를 아직도 인간은 생산하고 있게 없게 못해. 지금 이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를 개발해 보려고 지금 수십 년 동안, 백 몇십 년 동안 인간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처도 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항암제는 진짜로 표적 항암제예요. 이 항암제는 암세포만 어떻게 정확하게 골라서 죽이지 다른 건강한 세포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항암제가 지금까지 없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글자, 즉 창조주가 만든 글자로, 그 다음에 창조주가 생각해낸 뭐요? 암의 치유 방법을 다 유전자로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그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한 그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생기를 보자. 세종대왕도 결국 한글이라는 글자를 뭐 때문에 만들어낸 거요? 사랑 때문이야. 관심 없으면 뭐 하려고 귀찮게 그런 거 만들어내, 골치 아프게. 그렇죠. 그게 다 사랑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진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됐다, 또는 물고기의 유전자가 변해서 암컷이 수컷이 됐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뭐를 느껴야 돼? 사실은, 야, 누군가가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코를 골고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생기를 보내서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다 죽여주고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최소한도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감사하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와, 그렇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물고기가 이런 사진을 보면, 예? 와, 이 물고기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부터 벌써 누군가는 이 물고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렇죠. 왜? 이 물고기가 가진 유전자도 생기가 필요하고, 그 생기는 결국 그 유전자를 만든 존재의 그 누군가의 사랑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온 우주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꽉 차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과학자답지가 않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싫어하니까 생기를 발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 중에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만들어낸지 아세요? 이 우주에, 자, 이상구는 뭐라 그랬어?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죠, 그렇죠. 과학자들 뭐라 그러게? 그
그래 말이야. 누군가가 이 유전자를 훤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 물고기의 성을 변화시키는데, 이거 물고기 자신도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외부적으로 뭔가로 뭐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존재는, 물고기 유전자의 성결정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아는 존재라야 돼요, 안 해요? 알아야죠. 그래야 다 필요한 거 해줄 수 있지. 그래서, 굉장한 우리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어떤 지능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능을 우주 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우주 지능.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우주를 뭐라 그래요? 뭐 유니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믹 인텔리전스. 코스믹 그러니까 우주 지능 또는 다른 과학자들은 우주 의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우주에는 어떤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의식. 이렇게 막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 하자가 나오면 제가 알레르기가 굉장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자만 나오면 기분 나빠.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우주 의식이라고 부르면 돼. 알레르기 아직도 있으신 분들은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 어떤 지능이 존재한다.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난 현상을 관찰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23개 염색체, 염색체에마다, 예를 들어서,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하고 말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저 P53 유전자는 23개 염색체 중에 어느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 위치를 발견하고 싶어. 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2만 몇천 가지가 되는 유전자가 위치하는 그 위치를 다 발견했다고. 와, 대단하죠? 그래서 만든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럽니다. 유전자 지도. 지도라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전자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전자 인간 게놈 지도. 게놈은 유전자라는 말을 아주 학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부르는 것이 게놈입니다. 게놈 아닙니다. 게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 이게 언제냐? 2003년도입니다.
2003년 4월인데, 여기 이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 유명한 과학자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게놈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하는 말이 한때 누구만이 신만이 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인간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름 막대기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염색체는 막대기 키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쭉 내려가 보면 압니다. 에, 키가 제일 커요. 2번은 조금 키가 작죠? 3번은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키 순서대로 7번, 8번 탁 만들고, 아, 당뇨병 환자는 보니까 여기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이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당뇨병에 걸리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만, 요즘 비만 환자가 많은데 비만도 보니까 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니까 비만에 걸리더라. 간질은 여기 유전자더라. 그 다음에, 자, 17번 가보니까, 피53 유전자 나왔죠. 그렇죠?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서 암을 억제시켜주는, 그리고 암세포도 다시 짐을 싸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바로 여기 있더라. 여기 보니까 BRCA1. 이건 유방암 환자들은 다 압니다. 유방암이면 이거 검사해요. 그 이 BRCA1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더라. 그 BRCA1은 무슨 일을 하는 물질인가?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변질되지 않도록 말리는 물질이더라. 그런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할 때 안 말려. 그렇죠? 못 말려. 말리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유전자가. 왜 생산이 안 돼? 꺼져버렸어. 왜 꺼져버렸어? 무조건 기가 막혀서 그러면 돼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 유전자 꺼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막혀서 꺼지는 거야. 왜 자꾸 다른 거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뻔한 번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8번 염색체에 여기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췌장암에 걸리고, 예. 네. 그 다음에, 네. 22번 염색체에 여기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고 꺼져버리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리고, 예. 네. 뭐, 크론 병, 모든 질병은 다 뭐예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루게릭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자가 면역병의 일종입니다. 이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자가 면역병에 걸리게 되겠다. 다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니까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작동을 안 하게 됐다?
그럼 기가 막혔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어떻게 하면 낫게 돼 있어? 모든 병이 다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해서 복구를 못 해서 걸렸다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낫지,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는 두리뭉실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뭐, 뉴 스타트 하는 것을 무슨 나는 자연요법을 할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최첨단 에피제네틱스, 구성 유전자 의학의 원칙에 의한 과학적으로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첨단 유전자 의학에 의하여 여러분은 뉴 스타트로 회복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그런 어리버리한 자연요법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뭐 개똥쑥을 먹어봐라, 뭐 무슨 버섯을 먹어봐라, 이런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런 과학적으로 제가 그 MBN에서 강의를 할 때 그게 패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패널들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무슨 음식에는 뭐가 들어 있고 뭐가 이래서 뭐 해서 고 막 생기는 꿈도 안 꿔. 근데 가서 유전자고 생기 얘기 관계 얘기를 뭐요 해주니까 와 너 다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의 의학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우주적 지능에서 나오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의지하는, 정말, 이 땅의 의학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뭐예요? 천국의 의학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라는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노벨상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맨날 사랑 타령하고 있는 한 노벨상 못 받을 거예요. 왜? 비과학적이니까. 아시겠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노벨상은 못 받아도 예. 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수십억 하는 그런 기계가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생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 나는 이제 생기를 선택할 거야. 이 놀라운 선택으로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후!